저번 시간에요. 이 괴수가 묘진 사우를 지나면서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시 공간을 만나게 되고, 오미 신을 지날 때는 자신의 역할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산직인 이 괴수는 신유술해 자축의 시 공간에서는 금수균을 만나게 됨으로써 생기를 퍼뜨리지 못하기에 오히려 살벌한 기운으로 바뀌면서 육체와 물질을 빼앗기에 개유나 이 개축이라는 요런 간지들은 살기가 강한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기운처럼 이 도둑, 살인, 폭력, 또 쿠데타, 또 감옥이나 강도 또는 투기나 도박 같은 그런 물행이 됩니다. 반대로 사주 구조가 좋을 시에는요, 사법, 검경 또는 군인, 또 외과 의사 이러한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주팔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팔자입니다. 임자년이에요. 개축을 해 정사일에 정미시의 남자 팔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병진대운 갱진년이 29세 되는데 갑신을 갱진년 갑신을 해. 이때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 시력을 많이 상실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주 원 구조를 보면요, 연간에 이 저승사자와 같은 이 임수가 있고요. 또 월주에는 개축의 살가 있는데 일간 정화의 중력 에너지를, 이 일간 정화의 중력 에너지가 이런 기운들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이때 사고로 시력이 손상된 것입니다. 월주 개축의 시기죠. 29세니까. 이 임수 개수는 인간의 내수와 같은 기운이 되는데요. 이 임수 개수가 강하게 일간 정화를 압박하니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어려워서 이를 극복하고자 역학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발자입니다. 신묘생이고요. 갱자월에 개묘일에 임자씨의 발자입니다. 자, 이분은 외과 의사십니다. 특히 대장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원래 이 괴수는 을목을 키우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자월에 이 괴수로서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기에 을을 키울 수가 없고, 날카롭고 차가운 갱금, 신금가, 자매형, 자매형, 자매형으로서 응결된 생기 이 묘목을 행으로 처리하는 의료 행위에 어울리게 함부를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대운 흐름 보면요,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이렇게 대운이 흘렀는데요. 초년대운에서 이 무술대운에서 이 모토에서 을계무 삼자조합을 만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운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정유병신대운에서는요, 이 병정화가 유금 신금을 달구어서 이 달구어진 근기를 수기에 풀어서 활용하는 그런 팔자죠. 다만 일지자리에 있는 이 묘목은 대운의 신유금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 원국 구조가 묘자묘로서 복음 혼잡의 구조고, 또
자수로 연결된, 묘목이 자수로 연결되어서 여러 번 결혼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 궁이 불미한 그런 팔자입니다. 이 계수가 살기로 작용하는 기운을 이 사람은 액가으로서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기운으로서 살기를 상쇄시켜서 직업적으로 잘 활용한 그런 팔자가 됩니다. 또 계수는요, 시공간의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자파가 됩니다. 자, 유자파. 유자파의 문제는요, 유술해월을 지날 때 유금이 순차적으로 시종자의 정보를 해수에 전달해서 풀어냅니다. 만약에 이 유금이 시공간의 순차적인 흐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수에다가 자수를 만나게 된다면 자수의 특징인 빅뱅작용으로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이 유금이라는 것은 정하의 수렴 에너지에 이루어진 결과물이길로 물행의 부피가 극도로 축소되고 단단한데 계수는 빅뱅처럼 밖으로 폭발해서 원래의 물행을 변화시킴으로써 유금과 계수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유금이 이 해수를 거치지 않고 자수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풀리게 되면요, 시종자의 성질이 급변하는 조합이 되는데요, 그것이 유자파 또는 계유 또는 계축, 이러한 관제와 조합이 됩니다. 이런 기운들은요, 전생, 이생, 후생 사이에 바르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혼란이 생기면서 정신적인 이상이나 뭐 접신이 된다든지 빙의가 된다든지 또는 유전자 이상, 또 육체적인 장애, 이런 다양한 물상으로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물질에 비유한다면 이 유자파란 것은요, 물질을 뻥튀기 할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자, 사주 애물을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가 있습니다. 신묘생, 갱인을 해요. 기해일에 계유시의 여자 팔자입니다. 자, 이 여자분은요, 이 계유관지가 자식궁인 시주에 있고, 이 유금이 유자파 유해로서 풀어져 체성을 상실하고요. 또 유금이 묘목과 임목 이 생기를 상하게 하니 육체와 정신이 장애인 그런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그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평소에 외출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런 한 많은 여자의 팔자입니다. 자, 다음 또 팔자를 한번 볼까요? 기해년, 여자분입니다. 기해년. 갑술을 해요. 계유일에. 임자씨의 여자 팔자였습니다. 자, 이 여자분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애박을 수시라고 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 조정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는 팔자로서 처음부터 이혼한다, 이혼한다 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배우자궁의 이 일지궁 유금을 보니
이 남편 유금이 계수로 또 임수로 또 자수로 또 해수로 마구마구 풀려가는 그런 유금이 되어서 이 딱딱했던 체성을 상실하게 되니 제정신이 아닌 남편이 됩니다. 또 남편성 기토, 연간에 있는 기토를 보니 이 연간의 기토는 해 속의 값, 연지 해 속의 값, 월간의 값, 이러한 값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많은 목기들을 품는 과정에 이 땅이 갈라져서 정체성이 혼란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주에 배우자궁인 일지궁과 배우자성인 이 기토가 이렇게 문제가 있기에 이런 정신이 이상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수는요, 또, 이 공평정대한 교입니다. 공평, 정대한 그런 교입니다. 우주의 어미와 같은 이 계수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편애를 하지 않고 우주 자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기운이 계수입니다. 봄에는 따스한 기운으로서 온도를 올려주고, 여름에는 비를 내리고요, 겨울에는 또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계가 균형을 유지하며 순환하는 데 관여하면서 공평하고 정대한 심정이 됩니다. 또 계수는요, 이 무계합으로서 이 무토가 계수를 이렇게 끌어와 바람, 비, 공기 같은 계수를 활용합니다. 이 무토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 계수는 이곳저곳으로 전달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에 이 계수는요, 중매 또는 전달, 희생봉사,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또 기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수는 무토와 합하면은 묶여서 유혹만 당함으로써 이 계수는 무계합으로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사주의 문 한번 봅시다. 자, 남자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민생. 무신을 해요. 계사일에 임술시의 남자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요, 월지에 이 신금 열매를 키우려면은 화기가 필요함으로써 일간 계수가 월간에 이 무토에 끌려가서 무게 합파해서 온도를 올려야 하고요. 또 일지 사하는 월지에 있는 신금을 또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따라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사람은요, 부부가 이 계사 이 부부가 시골의 동생 3명을 차례차례 데리고 와서 서울에서 다 대학을 졸업시킨 그런 부부입니다. 이 일간 계수는 무계합으로서 부모 행제의 궁위에 이 무신으로 잡혀 살기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처도 이 사하로서 신금을 키움으로써 모친과 행제들을 돕느라고 힘든 세월을 겪은 것이죠. 그러나 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고 또 보람을 그래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 사람의 그런 고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수가 무계합을 할때이 사람이 그동안 참 힘들고 말 못한 어떤 고민들이 많았던 것을 이 사주예문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봄에 이 계수는요, 을목을 기르는데, 계수가 을목을 기르는데
무토와 을계무조합을 이루면 시공간이 매우 적절해서 좋은 구조임에도 구조이게 되는데 이 구조가 되죠. 그런데 이 을목 대신에 갑이 있어가지고 계갑무조합을 이루면 갑이 이 무토를 상기함으로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이 흉하게 작용합니다. 이 겨울에는요, 갑기 임조합으로서 이 갑이 임수의 생을 받아서 기토에 뿔을 내리는 운동을 하고 봄에는 이 을목은 이 을에 이 계수의 생을 받아서 무토와 짝을 이루어서 세상을 상가들에 펼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는 이 계갑무조합, 이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는 이 계갑무조합은 흉한데요. 그 이유는 무게합으로서 이 수기가 부족해지고 열기가 상승하고 이 갑이 마르면 다시 이 수기를 찾고자 무토 땅을 마구 파헤치기 때문이죠. 자, 사주의 문 한번 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병자생요. 자, 병자생의 갑오래. 무자이래. 갑인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요, 병신대운 계산년이 18세가 됩니다. 이때 계갑무조합이 일어나죠. 세운 계수와 원구 월간에 각각 일간무토가 계갑무조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차사고가 나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팔자입니다. 이 월주 갑오의 시기로 이 마른 갑이, 빼짝 마른 이 갑이, 이 마른 땅, 이 갑은 수기를 달라고 이 마른 땅 무토를 갖다가 자꾸 뚫어보는 거죠. 그러니 육체에 손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계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